친구 김 김땡땡 김소연 씨의 아, 왜 내 이름 네. 실명 밝히 알았어 실명 빼고 김 김님 아니다 S S 젬마 아, 네, 제 친구 젬마님의 젬마님의 네. 파우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언제 시작해요? 네, 젬마님 같은 경우는 제대로 안 시켰어. 제대로 안 무서워. 자, 이거 나오는 거 아니죠? 하나도 안 했는데. 자, 일단 이분의 아이템 어떤 게 있을지 첫 번째 하나하나씩 좀 뒤로 가봐. 뒤로. 뒤로 가. 뒤로 가. 좀 뒤로 가. 지금 얘 책상에 앉아 있는 거. 책상에 앉아 있어요. 여기도 립스틱. 자, 이거는 지금 봅시다. 뭐야 이거? 토니모리 립스틱이에요. 열어봐. 핑크색. 완전 핫핑크 토니모리 립스틱이래요. 이거 두 개 딱 있어요. 괜찮아요? 이거 두 개 괜찮아요? 이건 모란지네, 모란지. 모란지랑 이거 딱 두 개 갖고 다녀. 딱 두 개? 두 개 섞어 바르나? 아니. 그러면? 이건 어떨 때 발라? 그냥 내 꼴리는 대로. 내 꼴리는 대로 핑크 발라. 핑크가 어울리면 핑크 바르고 오늘. 아, 이건 모란지는 잘 바르는 것 같아. 너 잘 어울려. 오렌지. 오렌지가 필요할 때는 오렌지 바르고. 모란지. 딴 거. 하고 그냥 기본 눈썹. 아, 눈썹. 눈썹은 파우더를 들고 다니네요. 네. 자, 이 파우더 눈썹 아이브로우를 갖고 다니는데 이건 어디 거죠? 미샤? 미샤. 나 다 훈샤 거야, 거의. 아, 미샤. 미샤. 아, 컨실러 미샤 쓰네. 컨실러 미샤 거 괜찮아. 그러니까 마스카라. 근데 마스카라를 잘 안 해서 내가. 아, 마스카라 잘 안 해? 잘 안 해서 그냥 네. 뭔가 대비용으로 3,300원짜리. 3,300원. 그다음. 그래서 그냥 랭콤이지, 섀도우, 이거, 랑콤. 보여줘. 그냥 내가 주로 쓰는 색이 이거 다. 아, 주로 쓰는 색. 왜 이 색을 선택했죠? 내가 아이라인도 잘 안 하고 그냥 이 진한 걸로 그냥 아이라인까지 합니다. 아,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옐로우, 예쁜 옐로우 골드네. 여기 부셔둬서 없어졌어. 카키, 아, 카키인데. 골드고, 얘는 하얀 베이지고, 얘를 지금 아이라인 대신에 쓰고 있고요. 그 다음 뭐 뷰라고. 아, 뷰란 어딘가? 뭔지도 몰라, 나. 어디 건지 몰라. 집에 굴러다니는 거 주웠어. 집에 굴러다니는. 근데 원래 시세이도 썼었는데, 시세이도 망가져서 내 속눈썹이 다 잘렸어. 아, 교수님이 와서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2탄을 다시 찍겠습니다. 자, 또 과거에 시끄러워. 지금 수업이 끝났는데요. 자, 아까 하던 거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그건 뭐죠? 이거 아이브로우 마스카라. 아이브로우 마스카라. 3 컨셉 아이즈컴이에요. 괜찮아요? 그냥 별로 안 써. 별로 안 써. 이거 색깔이 밝았을 때 좀 같이 썼는데 머리 색깔을 다시 좀 어둡게 해서 안 씁니다. 아, 머리 색깔이 어두워서 안 쓴다. 버리고. 자, 그 다음에 아까 랑콤이 괜찮다 그랬는데 랑콤 섀도우가 좋은 이유가 뭐죠? 발색하는 거 한번 보여줘, 여기다. 발색까지? 응. 아, 귀찮아. 여기다. 이거 막 살짝 했는데 벌써 되게 잘 보여. 살짝 했는데 좋아. 그래서 이걸로 아이라인 그려도 좋아. 괜찮네. 흰색은 잘 안 보이는데. 이거는 근데 색깔이 너무 원래 자체가 안. 금색이 잘 보이네. 금색이 잘 보여. 좋아, 이거. 랑콤 섀도우가 좀 은은한 맛이 있다. 나 은은해서 좋아. 이거 지금 안 파는 거죠? 이건 안 파는 것 같아. 아, 진짜 이거 되게 옛날 건가 봐. 근데 이거 색상 따로 팔걸? 이게 안 파는 거. 괜찮네. 괜찮고. 자, 다음 이건 토니모리 쉐이딩인가요? 메토? 5호야, 5호? 맞지? 7호, 7호. 7호 브론징 브라운. 이거 나 색깔 이상해. 색깔 이상해? 왜? 그냥 너무 막 어둡고 막 뭔가 너무 어둡고 뭔가 몰라 색깔이 너무 약간 붉은기 많지? 아, 그래서 이게 후졌어. 붉어. 맞아. 그래서 별로 안 쓰겠네. 나도 그래서 안 써. 버려. 쉐딩 추천이요? 쉐딩 추천은 제가 쓰는 것 중에서는 캔디돌 게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나 쉐딩도 그냥 코 살짝밖에 안 해서 그냥 아니면 디올 것도 괜찮아. 디올이나 아니면 바비 브라운 이런 데도 없어? 많이 나와. 나 이제 그다음에 쌍액을 보여줘. 쌍액. 내가 가끔 쌍꺼풀이 너무 얇게 졌을 때 근데 화장을 해야 된다 하면 화장을 해야 된다. 쌍액을 하죠. 더러워 지금. 이건 미샤 거고. 이거 아리따움이야. 아리따움. 싼 거네. 자, 몰라 이거 얼마인지 기억도 안 나. 너무 옛날 거야 이것도. 괜찮아? 쓸만해? 그냥 가끔 쓰니까 뭐. 가끔 쓰니까 뭐 비싸게 줄 것도 없고? 그렇구나. 화장품에 너무 관심 없는 애인 게 티가 나지. 아니 그렇지 않아. 저번에 그 뭐지? 시세이도 쓰다가 눈 잘라먹었다고요? 눈썹 다 잘려가지고 그거 버리고. 너무 꽉 집어서? 몰라 그게 약간 고장났나봐 시세이도. 눈썹을 다 잘랐대요. 진짜 내 눈썹 다. 근데 내 친구까지 잘려가지고 버렸어. 잘렸어. 나 이 친구 잘렸어. 욕 하지 말아. 안 찍었어 안 찍었어. 야 너 그거 거기다 왜 본인의 눈 모양만. 그거 아이브로우야. 아 시세 뭐야. 뭔 줄.
아이브로우인데 마스카라처럼 했어? 아 아이브로우. 야 근데 마스카라도 좀 될 것 같은데? 아이브로우 마스카라. 아 아이브로우. 자 빨리 눈, 눈만. 눈만 찍어. 눈만. 지금 화장 안 했어. 친구 눈 같은 경우는 나랑 비슷한 그런 약간 앞꼬리가 어때? 앞꼬리가 약간 어 됐다. 됐어? 앞꼬리가 잡힌 그런 눈이죠. 여기에 너가 쌍꺼풀을 잡으면 이거보다 좀 더 진해진다고? 응. 눈 모양이 예뻐. 눈썹도 잘 다듬었네. 그치? 그래 근데 눈썹이랑 눈이 너무 가깝지? 네. 네. 그런 스타일입니다. 그런 스타일입니다. 어, 네 그렇군요. 이 친구 같은 경우 지금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로 그냥 그냥 마스카라로 하고 있던 치질이 아, 뭐, 보통 다들 그렇죠. 저 같은 경우는 눈썹에 하는 겁니다. 여기다. 네. 했어. 어 예쁘네. 그래 이 머리색에 맞아. 맞는 거야. 이렇게 갈색 머리색에 어우러지기 위한 나는 지금 머리 눈썹인 거지. 어, 얘는 지금 머리가 보라색이 됐어. 그래서 안 한대. 어, 끝. 아, 재밌었어요.